누나는 알고 있었어? 뭘? 선혜 누나 미국 간다는 거, 교환 교수 제의가 들어왔다는 거 말이야. 선혜가 그래? 누나 몰랐어? 어? 어, 난 처음 들어. 그랬구나. 그러면서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워. 곧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버렸는지. 이건 진짜 선혜 누나답지 않아. 강림아. 알았어. 누나도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. 끝낸다. 강림아, 강림아. 당신 왜 그래? 아, 선혜가 강림이한테 미국 간다고 했나 봐. 교환 교수로 간다면서. 아니 그러니까 교환 교수를 핑계로 처남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?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처남 뭐래? 많이 당황스럽대. 받아들일 게 어렵고. 사실 선혜가 한국을 떠나겠다고까지 마음먹은 줄은 몰랐거든. 지난번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고. 그만큼 최 교수도 감당하기 많이 힘들었던 거겠지. 최 교수, 당신이나 처남한테 갈 짐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했었나 보다.